인천에서 제주도보다 가깝다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아이템 유너를 차지한 중국 판매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쇼핑몰에 남겨둔 주소지를 들고 나선 길. 스프, 请问一下, 저거 地址啊, 我找一家公司啊, 这一家, 这是办事是对的吧? 然后海滨南路5号是在哪里啊? 海滨南路打了,太大了,都往那边走。往那边走啊? 수소문에 찾아간 주소지엔 업체 대신 관공서가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도 찾아가 봤는데요. 师傅，请问一下，我找一个地方。这里是我找一个那个是有限公司，然后呢？啊，这里面好像没有卖衣服的，没有搞。真的？没有服，没有服饰公司是吧？ 쿠팡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는 도통 찾을 수 없는 중국 판매자들. 그런데 취재 도중 웨이하이 시내에 쿠팡 판매자들과 관련된 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쿠팡的需要没有培训吗? 在培训完之后，因为我们的课程是两天，然后基本操作是没有问题，但有些经验呢，有些积累一些东西，可能是达不到的，所以我们给他只安排这么一个场地，然后在这块就是3个月时间，在互相交流，然后互相的促进，成长会比较快一些。在这里是不是语言工，他全是电商的咯？对，全是电商创业者。啊，电商创业者。 이곳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쿠팡의 입점을 도와주는 사설 학원이었습니다. 이 학원은 물류 회사를 겸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생들은 쿠팡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중국 도매 쇼핑몰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총 배송비는 1kg당 5에서 6천 원. 물류비를 제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쿠팡 전문 학원이 웨이하이에만 수십 곳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준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跟卖出单是最高的，因为它已经有评价了，已经有很多专门的卖家在这边有评价，其中了别人的评价，是在那个，就他们的链接点击跟卖，就这个链接就跑到我们自己店铺了。打开我们链接，把价格调低一点，然后我们会出现在这种流量列表里边，流量里边就更容易出单，这就是跟卖。 언마이, 우리말로 따라 판매인데요. 말 그대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따라서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个人建议去做一下跟卖，不需要呢，你去选择产品定位，什么好卖我们卖什么。这个事情呢是可以复制的，如果资金可以的话，您可以启多个店铺来招员工去稳定，以后单个店铺的利润后就可以做到2万到4万元的一个收入。 虽然它跟卖是跟的BOSS音箱，是跟的GUCCI包包，可能发货呢就随便发个东西过去啊，发呢可能上面就像啊，但是呢不真啊，它有一些地方呢可能不一样，但是呢它有一点货不对版，但它呢就这么敢发，就这么敢干啊，然后就这么赚钱了。你看我这边学员里面有三个，第一个月3000天，那也就超过20万人民币，4000万的一个流水，韩币。哦，从这种我教过的，我都不知道，我都没有做到那么厉害。
他们就四五个人的团队，天天就没日没夜的跟他干，就卖了这么多。我们他们数据给到我们的时候，给我们吓一跳。더 놀라운 것은 따라 판매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就是因为软件开发的时候，只需要把那个链接放里边，一个你找到的一个链接放里边，点一下，就编辑一些价格，一点自动给卖了，这个软件就全搞。设定好了，你自己编程设定好作为一个默认的，所以很多地方这里是不用点的，点都不用点，只需要把价格、产品图片和标题这三块弄一下，非常快速的一个商品就不卖，或者是。심지어이프로그램엔자동번역기능이있어서한국어를전혀못해도얼마든지제품을팔수있다고합니다就是说你很多品是跟不上的，但是我们的跟卖软件是能实现80%以上都能跟得上。这个确实是，这个软件是要额外花钱的，是要额外花钱的。正常一年的话，是我们公司对接的学员都是打九折，一年是不到900，就最好的那个版本，差一点那个是600左右。就是它只是跟你固定选的品有关，就比如说是好一点的无限制，不好的那个可能一天只能传100或者200个品，就这个意思。따라판매프로그램으로아이템위너가되면높은수익을올릴수있다는소문이퍼지면서올한해수많은중국인들이쿠팡으로몰려들었습니다특히한국과가까워배송에유리한웨이아이에서는따라판매열풍이불었습니다